그대로 따라해보세요. 고려대학교 건강증진센터와 함께하는 올바른 건강검진 사전준비 안내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, 고려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입니다. 지금부터 올바른 건강검진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검진 7일 전부터는 항혈소판 응집 억제제 및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해 주셔야 하는데요. 이는 내시경 조직 검사 시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. 복용이 필요한 환자분께서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 주세요. 검진 전날에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드시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 주세요. 금식 시엔 물, 담배, 껌, 사탕, 은단 등 어떤 것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. 대변 검사는 준비물에 동봉된 체변 키트를 사용해 주시고, 대장 내시경 수검자의 경우 대변 검사는 반드시 대장약을 드시기 전에 해주세요. 설명서 및 문진표는 꼼꼼히 읽어보신 후 작성해서 검진 당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. 검진 당일에는 소변 검사를 위해 소변은 참고 오시고,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 당일 운전이나 중요한 약속은 피해주세요.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검진일 새벽 6시 30분에 물 반 컵과 함께 복용해주세요. 당뇨약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. 다음으로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대장 내시경 준비 시에는 장 정결이 필요한데요. 장 정결이 되지 않은 경우 장 점막의 용종이나 다른 질환 발견이 어려워지고 검사 시간이 길어지며 통증 유발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완벽한 장 정결을 위해 식이조절과 대장약 복용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. 먼저 식이조절은 검진 3일 전부터, 변비가 있다면 7일 전부터 시작해주세요. 장에 오래 남는 씨 있는 과일과 섬유질이 많은 해조류, 잡곡류, 버섯류 등은 섭취를 금지하고, 계란, 닭고기, 두부, 생선, 흰쌀밥과 같은 부드러운 흰색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대장약은 검진 전날 7시에 한 병, 7시 30분에 또 한 병, 총 두 병을 복용해야 하는데요. 대장약 큰 약포와 작은 약포 총 4묶음과 함께 동봉된 500ml의 물통에 큰 약포, 작은 약포 1개씩을 넣고 표시성까지 찬물을 채운 뒤 뚜껑을 닫아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잘 섞인 대장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. 대장약 2병을 전부 드신 후에는 500ml에서 1L의 생수를 추가로 꼭 드시기 바랍니다. 검진 당일에도 정해진 시간에 대장약 2병과 생수를 같은 방법으로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. 화장실은 맑은 노란 물만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다녀오시고, 변비가 있다면 검진 전날 대장약 복용 1시간 전에 둘코락스와 같은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의 분들은 검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. 건강검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검진센터로 문의주세요. 올바른 검사 준비와 정확한 건강검진,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고려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.